주석침이 유세요. 한양태생이고요. 사대문 밖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조차 없는 이 찐 한양남자요. 15세에는 성균관 입학했고요. 17세에는 문과별시 장원, 6그 자녀. 18세? 문과 식년시 초시 복시까지 3장 장원을 그냥 섞어냈쇼. 아이 근데 갑자기 모친을 병으로 1차 붙꺾고 의학에 투신한 미친놈 중에 그냥 미친놈이에요. 아이 어쨌거나 그 의과 초시 복시 장원을 거머쥐며 단숨에 그냥 내의원 입성! 학문으로는 조선팔도 읽지 않은 의서 같고요. 침술로 나온 왕에게 무려 수첩치미로 명받을 정도로 신명했는데 이조판서 유명의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 임금부터 무술이까지 싹 다 우리 도련님의 치료만을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에 띠르르르르한 외모까지. 아이고 쓰러진다 쓰러져. 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우리 도련님을 만난 병자 모두를 살렸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구만요. 아유 근데 하필 백발백중의 치료를 자랑하며 출세가도를 달리던 중에 안녕하세요. 거동이 보면 시리 버디미우. 레이 잊지 말고 like, 고 subscribe, 고 가딩. 해가 보라 되나 하.